언제나 우리는 중무리가 제일 중요하니까 중무리 한다면 오늘은 중무리하고 언무리를 한번 해봤어. 왜냐면 저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중무리 한다면 언무리를 왜 해야 했냐면 중 내려온다 중 하나 내려온다. 자, 그 스님이 내려오시는데 왜 내려와? 왜 내려와? 시주하러 내려오는데 이 어서 오세요. 이 흥부가에서는 왜 내려와? 흥부에게 행운을 갖다 주기 위해서 내려와. 왜냐면 명당을 잡아주거든. 명당을 잡아줘서 당신이 여기다 집을 지면 부자가 될 거라고 그런 거라고. 그러니까 명당을 잡아주러 오는 거야. 말하자면 구원자야. 와서 명당을 잡아줘. 잡아주고 그 집에 제비가 날아들었고 다리 부러져서 고쳐줬고 그렇게 해서 박을 가져온 거를 심어서 부자가 된 거잖아. 정확히 예언을 한다니까. 자, 저기 내년 8월 15일에 당신이 억신만큼 부자가 될 것이요. 그렇게 말을 한다고. 내년. 그러니까 그 집터를 잡아주고서 1년 후 8월 15일 날 추석날 저기 흥보가 재벌이 된 거야. 로또를 맞은 거지. 그러니까 그거를 미리 저기 가난으로부터 흥보를 구제해 주기 위해서 내려온 것이 여기에서는 우리 흥보가에서는 그렇게 구제해 주려고 내려온 꼴이야. 그래서 그 거기가 아주 중요한 대목이야. 그래서 거기를 엄머리로 한다고. 엄머리를 배워야 돼. 흥보가에서 엄머리가 두 번 나옵디다. 어디에서 나오냐면은 대사님이 내려올 적그 흥보를 행운을 갖다 주는 대사님이 내려올 적그 엄머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놀보박에서 관운장이 내려와요. 관운장이 내려와갖고 놀보를 엄청나게 혼내줘. 응? 나 딸은 이제 너는 이제 목숨을 거두러 오는 거야. 그러는데 흥보가 납작은이 엎드려서 빌면서 형님 안 계시고 나 혼자 행복해서 뭐하냐. 저를 봐서 살려주시라. 형님은. 그렇게 읍소하고 빌어. 그러니까 관운장이 그에 감동을 해가지고 용서를 해줘. 그래가지고 놀부가 개과천선하고 흥보가 자기 재산 엄청 많잖아. 그럼 반 나누어서 형님 드리고 그래서 왜 좋게 살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려니까 거기도 엄머리더라고. 딱 엄머리가 두 번 나와. 그런데 아주 포인트에 나오기 때문에 해야 돼. 자, 중머리를 5분 친 다음에 엄머리를 한 5분 치는 것으로써 북은 마감을 얻었어. 오늘은 그러고 나서 단가로 목을 풀고 우리가 대망의 흥보가를 들어가겠어. 심술 타령 이딴 것들 다 재밌지만은 찌는 것이 또 어그잡다고 저래 싼개로 그 밤따구를 찰싹 맞는 그 아주 샤킹한 대목부터 어떻게 해볼 작정이야. 가난 타령부터. 그 뒤로 박도 탈 것이고 비단도 나고 그냥 멋도 나온 개로 좋아. 종개로 그냥 뒤에 집어먹을 것이 많네. 집어먹을 것이 많은 개로 그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걱정할 필요가 없어. 허구 잡은 것이 널브러져. 종깨 마른 깨로. 우리가 그 눈대목으로 다 배울 것인 깨로. 걱정을 말어. 그 저 죽 내려오는 대목 그것을 누가 할지가 제일 의문이야. 시방 죽 내려오는 대목이 제일 어렵거든. 왜냐 그 장단이 어려워서 맞추기가 힘들어. 채울림을 시킬까 싶은 마음도 있지만 자 해볼까요? 시작. 자 중무리. 자 중무리도 오늘은 기본방만 저기 그 리듬감을 익히기 위해서 지금 진양조 안 하고요. 자 중무리. 아따 진양조 그만큼 했으면 오늘은 그만하고 이제 중무리 오고 엄무리까지 한께로 중무리 들어가야 해요. 시작. 3분만 해. 시작. 공공따공 궁궁 하이 턱 궁궁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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늘어붕붕 하이 쩡붕 좋다 붕붕 아까 붕붕 하이 쩡붕붕 아시고 덩붕 따붕 붕붕 하이 쩡붕 조합으로 붕붕 따붕 따붕 붕붕 하이 쩡붕 아시고 헤이 붕붕 따붕 따붕 붕붕 하이 쩡붕 좋아 붕붕 따붕 따따붕 하이 쩍붕 빨라지네요 붕붕 하이 따따붕 하이 쩍붕 좋다 그렇지 붕붕 따붕 따따붕 하이 쩍붕 좋지 붕붕 따붕 따따붕 하이 쩍붕 좋다 얼씨구 공공 따공 공 하이쇼 공 좋다 공공 따공 공 하이쇼 공 얼씨구 공공 따공 따공 공 하이쇼 공 좋다 공공 하이 따공 좋다 공공 공 하이다 딱 공공 하이다 공 얼씨구 공공 공 하이다 딱 공공 하이다 공 아먼 공공 공 하이다 딱 공공 하이다 공 그렇지 공공 공 하이다 딱 공공 하이 사이에 침새를 지금 안 하면 영원 입을 못 열어요. 어디 가서 침새 할 때 남의 명치 막히게 저기 봐 남의 숨구멍 탁 막아버리는 그런 저기 저기를 하게 돼요. 잘못하다가는 침새가 아니라 이거는 사람 저기 길을 꺾어놓고 숨 막히게 하는 그냥 딱 길을 꺾어버리는 그런 침새를 하게 돼요. 그거 침새가 아니야. 그러니까 저기 여기서 그 저기 그 숨구멍을 알아서 지대로 해야 되니까 내가 하이 하이 넣는 이런 거 그런 데가 다 숨구멍이야. 거기 침새 넣을 수 있는 숨구멍이라고 하이 하이 하고 들어가는 데가 다 들어가 주면은 이렇게 그러면서 그런 자리에서 해야지 아무 데서나 좋다 치면은 텅이 늦어지잖아. 제박자에 딱딱 들어가면서 말이 그 사이사이로 들어가야 되니까 숨구멍이 맞아야 되잖아. 말이 떨어지는데 어절이 떨어지는 데나 이런 데 해야 되니까 그걸 잘 해야 된다고요. 자, 이제 엄머리를 배울게요. 중머리는 어느 정도 다 하시니까. 아까 중간에 헐 했는데 있거든요. 아홉박 전에. 아홉박. 딱다 전에? 딱 셋, 넷, 다섯, 여섯박 전이네요. 아니야. 6이야. 궁궁 전에. 아, 궁궁. 척 전에 하는 거지. 딱딱 궁궁 헐. 척 위에 나오는 거지. 아 거기 말고 거기 아 앞쪽에 더 하나 둘 셋 넷 네.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헤이 저기 4박이 끝난 다음에 허이 해도 돼. 또 어쩔 때는 저 6박이 끝난 다음에 허가 나와도 돼. 그러니까 4박 6박 8박이 끝났을 때 헤이 하고 나와 해줘도 된다 이 말이야. 아홉 번째 끝나 그 아홉 번째 열하나 열두 박의 추임새 거기는 좋다 잘한다 말로 들어가지 추임새 감탄사가 네. 거기는 어휘 저기 단어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여기는 호흡으로 들어가 헤이 하는 호흡으로 들어가는 것은 넷째 박 끝난 다음 여섯 번 끝난 다음 여덟 번째 박 끝난 다음 이런 데서 나올 수가 있어
짝수 끝난 다음에 씨. 그다음에 이제 업무리를 펴보셔요. 업무리를 한 5분만 해보게. 왜냐면 업무리 연습을 지금 부지런히 안 하면은 중타령 못해. 업무리가 뒤에 있을 거인데. 제일 뒤에서 두 번째 좀 찾은 거. 업무리. 뒤에서 두 번째 장이 업무리. 회장님께 없나 보네. 네. 하나 드려요. 그 저것도 없어요. 아, 업무리가 없는 게 있구나. 자, 여기서 저 저 3번 업무리의 3번 하나 더 해야 되겠지. 자. 자, 여기 기본이 바뀌었네요. 덩 따꿍 쿵 적공에서 3번이 기본박이라야지 맞아요. 3번에다가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거기가 기본박인데 바뀌었네요. 뭘 하다가 잘못됐나 봐. 자. 자, 보셔요. 아, 조금만 하셔. 조금만 하세요. 업무리는 저기 뭐야? 열박이에요. 열박. 열박인데 5박이 두 개 모여서 열박이 된 거예요. 자, 열박인데 열박은 어떻게 나누어야 될까? 둘씩 나눌 수가 없어. 이거는 셋둘로 나눈 거야. 셋둘. 혼합박이야. 셋둘. 혼합박. 중무리는 듀플이나 콰르테스로 하면은 듀플로 되게 가. 듀플로.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셋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가는데 중중무리는 덩닥 빰밥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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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가. 트리플이야. 그러면 요거는 트리플하고 듀플이 합쳐져 있어. 하나 둘 셋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덩닥 꿍 구, 척, 궁 이렇게 돼서 시작. 덩, 궁, 궁, 척, 궁. 자, 아니야. 자, 5박만 먼저 갈게요. 덩, 딱, 궁, 시작. 덩, 딱, 궁. 가보세요. 시작. 덩, 딱, 궁. 다시. 어서오세요. 시작. 덩, 딱, 궁. 자, 좋아요. 자, 덩, 딱, 궁. 갔죠? 그 궁이 두 박자잖아. 두 박자니까 길지. 덩, 딱, 궁. 그 다음에 궁척궁보다 궁척궁 시작. 궁척궁 궁척궁만 궁척궁 궁 왼손 궁척궁 시작. 궁척궁 다시 시작. 궁척궁 다시 궁척궁 덩딱궁 궁척궁 시작. 덩딱궁 궁척궁 시작. 덩딱궁 궁척궁 덩딱궁 두 박자잖아. 덩이 두 박자. 딱 한 박자. 궁 두 박자. 이게 덩 딱 궁 이렇게 시작. 덩 딱 궁 한 번 더 시작. 덩 딱 궁. 그게 그러면 길었지 궁이. 그다음 이제 짧은 이제 또 그다음에 궁 딱 궁 시작. 궁 딱 궁 다시 시작. 궁 딱 궁 시작. 궁 딱 궁 한 번 더. 궁 딱 궁. 그러니까 덩, 딱, 궁, 궁, 척, 궁 이렇게 시작. 덩, 딱, 궁, 궁, 척, 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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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궁, 척, 궁에는 오른손을 여기를 치면 안 되지. 이건 덩이니까. 덩은 여기 치는 거 아니야. 덕, 저기 덕만 여기 치는 거지 궁은 여기 쳐야지. 덩 딱궁 궁 척궁 시작. 덩 딱궁 궁 척궁 덩 딱궁 궁 척궁 덩 딱궁 궁 척궁
궁은 오른손을 치면 여기를 치면 안 돼요. 응? 스틱으로 여기를 치면 안 돼. 궁은 여기를 쳐야지. 그게 덩, 딱, 궁, 궁, 턱, 궁, 덩, 딱, 궁, 궁, 턱, 궁. 이렇게 쳐야지. 시작! 덩, 딱, 궁, 궁, 턱, 궁, 덩, 딱, 궁. 자꾸
돈은 드셨어요. 이게 금방 한번 들게 하는데 원순인지 치매는 못 하더라. 이 돈 닦고 공 점고 우리 삼양님 양 푸짐하게 모셔갖고 돈 닦고 공 점고 잘하시네. 맞아 그거야 자. 아이고 더워 죽겠어. 여기저기 좀 이제 좀 내려줘. 아이고 내줘. 아이고 나 죽네. 땀나네. 닭봉 그게 아니야. 덩닭궁궁닭궁 이렇게 해야 돼. 덩닭궁 이게 아니야. 그래도 많이 여기 잘해. 아주 찔끔 하는데요? 해봐. 아니야 그렇게만 안 돼. 너무 느려. 너무 느려. 덩닭궁궁 이 궁이 뒤에 조금 더 빨리 가. 덩닭궁 해가 그 뒤에 오는 궁이 좀 빨라. 덩닭궁궁 이렇게 가야지. 덩닭궁궁 이게 아니니까. 맞아. 덩 따꿍 궁 따꿍 덩 따꿍 이렇게 좀 안 돼. 그 떡방 하라고. 덩 따꿍 궁 따꿍 덩 따꿍 궁 따꿍 그건 루즈한 그런 박이 아니야. 그러면 망해버려. 덩 따꿍 궁 따꿍 덩 따꿍 궁 따꿍 이렇게 가. 자꾸 하면 좋아져. 자꾸 좋아져. 지금은 한 80%는 되었어. 그 20% 간지가 나는 것이 중요해. 아 저기야 율태봉님이 제대로 덩따꿍궁따꿍 제대로 그렇게 해. 그거 아니라고. 그게 안 되네. 그래 덩따꿍궁따꿍 그렇지. 지금 우리 저기가 삼혜양님이 그 간지를 알아. 지금 저 몸으로 지금 가는 게 그게 맞아. 그게 맞아. 지금 그 몸으로는 돼. 지금 그 확실히 그 감을 아셔. 이제 그거를 박자로만 구현하면 돼. 내가 보니까 거의 비슷해. 조금만 가면 되고 여 둘은 돼. 다음 주에 개인별로 하시고. 어 한번 쳐볼래? 아니 지금 여기 되더라고. 여 둘이 쳐봐봐. 여 같이 시작 해봐봐. 덩따꿍 시작. 아이, 맞아요, 된다. 잘했어, 고만. 이제 곧 될 거야. 언니는 못한 게 때려준다. 아무튼 잘한단 게 우리 이쁜이들이 잘해. 우리 이쁜이들이 아주. 지금 몇 페이지에 열어야 돼? 이제 단가를. 아, 북을 이제 엎으시고 이 단가를 들어간 다음에로 가서는 우리가 거시기를 해야 쓰지. 이제 홍보가를 해야 쓰지. 아이고. 덩따꿍궁 따꿍 덩따꿍궁 따꿍 응? 따꿍으로 해도 돼.
거기 뒤를 낙으로 좀 쳐버려. 자, 그러면은 육자기로 이렇게 이렇게 해보자. 그렇지. 찌르찌르면서 해. 우찌르쳐서. 아, 끼도 끼도 있는데 끼가 이렇게 된다. 찌르찌르 찌르찌르 쳐야 맞는 거야. 그래, 우찌르찌르 쳐야 맞아. 맞다. 지금 가져왔네. 아니, 단가 하나 하자. 운담풍경하고. 아니 아니, 인생백년. 인생백년? 저번에 배우고. 배우고 안 했어 연습을? 어, 하자. 하고. 그것이기도 했죠. 홍보가. 문단풍경하면 안 될까요? 인생백년 지금. 그래요? 인생백년 한 번 하고 그 문단풍경 한 번 하고 두 번 하면 돼야지. 무시 걱정인 거? 나눠줬어요. 아, 이렇게. 아, 맨날 쳐줘. 이렇게 딱 쳐주다가 생기셨는데. 두 개를 해. 무거워서 그걸 못해. 아, 이거 딱 무겁진 않는데 이렇게 양면으로 해놓으니까 인생백년 자, 그리고 자, 문단 풍경하고 인생 백년하고 그냥 덧붙여서 막 한 다음에 이제 우리가 흥보가 형수한테 뺨 맞는 대목을 해야 됩니다. 예? 네? 없어요. 네, 책에 없어요. 땀 맞는 데 없죠? 네. 우리 책에 없어요. 없구나. 유튜브. 어? 유튜브밖에 없어요. 유튜브에서도 하나밖에 없어요. 여보 여보. 네. 그 흥보가. 아, 없어요. 책이죠. 거기 있어요. 몇 개 있어. 첫 번째 박 타고 두 번째 박 타고 세 번째 박 달라 막 차가고 이따가 여기 저기 두 분이 한 분 한 저기 뭐야 한 분씩 해서 나눠서 보셔요 일단 그리고 책 사야죠 그거는 이제 나중에 만들어서 둘이 두 분이서 하나씩 보셔요. 남자고 어떻게 봐요? 인도가 세상 매일 어디에요? 인도 어디에요? 하나 남은 거 작년이 이쪽으로 하나 남은 그럼 여기 있고 너를 저기 봐 세 명이 뭐야? 어디에 몇 쪽 할 거예요? 저기 뭐냐 밥 맞는데 뭐 내가 찾아줄게 몇 페이지 이거 살려면은 이제 이 책을 더 만들어야지 책이 모자라잖아 지금 그러니까 살 수가 없고 아니 이거 과일을 좀 주는 그건 이렇게 없는 거야? 그것까지는 모르겠고요 지금 그럼 가여서 나온 건가? 모리라 맞는데 여기 11쪽에 있네 11쪽을 보시오 11쪽 여기서부터 11쪽 그 부분을 저기 뭐야 전부 다 사진으로 찍어가시오 11쪽을 사진으로 찍어가 그렇게 하고 뒤에 그런데도 내가 알고도 다 찍어가고 그 사이에 이 저기 책을 저 가사를 준비를 하든지 할게. 흥부가를 만약에 여기에서 발췌해서 군데군데 할 거면은 나중에 이 책을 그냥 저기 부스 저기 인원수대로 이거를 저기 뭐 해야 돼 만들어야 될 거야 하나씩. 자, 그럼 가입시다. 글씨가 적은데 이거 이걸 어떻게 봐? 그래 못 봐. 앵경 쓰고 봐. 앵경 그 표준을 맞춰야지 눈 요만하게 할 수는 없으니까. 아니 책을 가져가야지. 어떻게
어차피 하나는 가져가도 되잖아. 어차피 빼야 돼. 이제 똑같이 일괄적으로 책을 만들어 오게 해가지고 이제 그때 가져가면 되지. 사모님 이거 다 읽은 사람 있어요? 위에서 했잖아. 완창이에요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완창은? 완창을 넣은 사람 나밖에 없지. 앞뒤로 다 해요? 아니 이게 지금 앞뒤로 다 찍어요? 자체예요? 예예. 완창. 예예. 완본. 예예. 근데 이제 저기 봐야 이렇게 앞으로 낼 거였는데 이거는 아직 교재 때문에 뒤로 밀려서 흥보가는 내가 악보로 다 해놓고도 지금 아직 출간을 안 한 상태. 자 가십시다. 먼저 인생 100년 오고 운단풍 영한 다음에 여기 들어갈게요. 자 인생 100년 운단풍 경 같이 들어갑니다. 인생 100년 시작. 인생 100년 꿈과 같네. 사람이 100년을 산다고 하였지만 어찌하여 100년이랴. 죽고 사는 것이 100년이랴. 날 적에도 슬프고 가는 것도 슬퍼라. 날적에 우는 것은 살기를 걱정해서 우는 것이요. 갈적에 우는 것은 내 인생을 못 잊고 가는 것이 서러워 운다. 어찌 이리 허망하냐. 엊그제 청춘 홍안이 오늘 백발이 되오니 중난 것도 설치만은 능는 것은 더욱 설레. 인생 백년 벗은 많지만은 가는 길에는 벗이 없네. 장차 이 몸을 네게 문탁하리. 차라리 이 몸도 저 폭포수에 으다가였으면 저 물고기와 벗이 길고나 한 세월 인생 무상을 다터리요. 어와 세상 번인데 널 이내 한 말 들어보소. 청춘 세월을 험하기 말고 어릴제를 하면서 지내보세. 아따, 겁나게들 그지 잘 들으시네. 자, 이제 운담풍경 한번 하고 이제 이걸로 들어가십니다. 운담풍경 시작. 운담풍경 근호천 소고의 수를 싣고 방화수류 과전천 사정 나려가니 넘노나니 황공백접 주르르 풍덩 목파 장낭 떠노나니 도하루다 붉은 꽃 푸른 잎 번산용 수색을 그림 보고 나는 나빌 운운 새는 준광 순흥을 자랑한다. 어디로 가재서라 한 곳을 점점 나려가니
새벽별 가을 달빛 가심 꺾고 그러자 수중산 천리로 있고 변변 나는 저 백군한 한가 아무거를 자라 단가를 두 개를 그냥 내리 세리 역으로서 알선 자 흥보가를 배우네 그냥 그냥 어 인생 백년하자 응 또 한 한 자에서 운담 분경하자 해서 아이가 인생 백년은 보니까 만만해거든 응 인생 백년 몇 번 들었더니 만만해 사실은 만만해요 만만해 인생 백년이 그정 만만해